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을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은 나의 마음을 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다윗은 제일 잘 믿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다윗은 여러분 참그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거를 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근데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은 맨날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싸우니까 뭐 요즘도 싸우고 있잖아. 가자 지구 거기가 팔레스타인이야.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다윗은 궁전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야. 그러다가 궁전 이 베란다에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저기 어떤 젊은 여자가 날씨가 더워서 그 마당 그때 뭐 샤워장이 뭐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마당에서 물 받아가지고 몸을 씻고 있는데 다윗이 병 갔어. 병 갔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할게? 부하를 불렀어. 너 저기 가서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한번 뭐야, 뿅 가면 헷가닥 한다고. 그래서 참, 저는 이 성경이 좋은 게, 이 성경책은 솔직해. 다윗은 절대로 죄를 안 지었다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다윗도 믿음이 좋았지만 이런 실수를 범하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마음 놓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신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왔고 다윗이 그냥 그 여자와 자버렸어. 그래서 이제 집에 보냈어. 그 여자는 누구였나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싸우는 젊은 장교 우리야의 아내였어. 참꼴 좋죠, 이?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젊은 장교의 아내를 이제 겁탈을 했으니, 다윗도 이거 뭐요? 큰일 났어. 이게 앞으로 만약의 경우, 어떻게 되면? 만약의 경우, 아기가 들어서면 이 문제는 심각해져, 그렇죠?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누구하고 잤다는 게 들통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면 돼? 그 다윗도 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그 총사령관 요압 장군한테 문자를 날렸어. 그때 핸드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날렸어? 우리야 소위를 특별 휴가를 줘라. 그 요압 장군이 딱 보니까 이게 왕이 어떻게 이렇게 소위를 아냐 말이야. 이건 이상해. 예. 이거는 뭔가 이상해. 그럼 하여튼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우리아를 집으로 특별 휴가를 줘서 보냈어. 그래서 이제 신랑이 특별 휴가로 오면 뭐 같이 잘 거고, 그래서 아기가 들었으면 뭐 이제 자기는 끝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우리아가 배낭을 메고, 어설렁어서 어디로 와요? 집으로 안 가고, 다윗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들어온다. 궁전뜰로. 그래서 다윗이, 너는 누구냐? 우리아입니다. 왜 집으로 가지? 왜 여기로 왔냐? 폐하. 지금 내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마누라를 끼고 편안하게 내가, 그건 그렇게 못합니다.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다윗이 어떻게 할게?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했나면, 니캉, 내캉 술 한잔 같이 마시자. 그 술을 먹였어. 그 술 먹고 이제 좀, 하면 마누라 생각이 나서 집으로 갈까봐. 그래서 술을 먹여도 안 가는 거야. 그래도 다윗이 항복해가지고 도로 원대복귀 시켰어. 다윗은 이제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압 장군한테 또 문자를 보냅니다. 그 요압 장군이 문자를 받아보니 작전 지시야. 그래서 우리아를 포함해서, 우리아를 정찰대로, 특별, 정찰대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적군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하고 적군에게 아주 가까이 가서, 그래서 정찰 때는 아주 정해 뭐예요. 진짜 총 잘 쏘고 이제 이런 사람 보내는데, 그래서 정찰 때로 보내 가지고 총을 몇 방 쏘고 후퇴해라. 희한한 작전이야. 말도 안 되는 작전이야. 그래서 최전방으로 내보내야 돼. 그렇게 하면 그 정찰대가 다 뭐예요? 한 네 명이 다 죽어야 되는 작전이야. 그걸 다 죽어버려. 그 우리아를 다윗이 뭐예요? 죽인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할게? 그 우리 아내 바세바를, 결혼을 해버렸어, 그냥. 그 남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요? 아니요. 왜 우상숭배요? 하나님보다 그 여자가 더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래도 이 여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예? 그래서 뿅 가버렸어. 맛이 갔어. 자,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그날 다윗이 그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잔 그날 사실은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어. 자, 이러면서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이 혹시라도 탄로 날까봐 매일매일 뭐요? 전전긍긍하고 사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여자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한 있어도 나는 이 여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거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발설을 사람들이 발설을 안 해. 발설했다가는 어떻게 해? 죽으니까.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큰일 난 거야. 여기서 이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내냐.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다윗을 구원해내지 못하면 다윗은 뭐예요? 가망 없어. 아니, 간음죄에다가 또 뭐예요? 살인죄. 이건 반드시 죽는 거야. 왕이라고 해서 살아날 그것이 들통이 나면 큰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 문제만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드러낼 수조차도 없고 지금 다윗은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계, 영적 관계는 형편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을 지경이야. 하나님 죽을 지경이야. 이 다윗을 잃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 다윗과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뭔가 수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 갑자기 난데없는 난데없는 그 바세바라는 여자가 나타나더니 바세바의 남편은 전사하고 그러자 말자 뭐요? 다윗 장군은 나는 그 바세바하고 결혼할란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거지. 그렇죠. 자, 이 귀신 들린 다윗을 어떻게 해? 하나님은 구원해내야 되는 거야.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최종, 근데 다윗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그 바세바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 여자만 있으면 막 자기는 됐어. 막 그런 차원이야.
야, 이거 하나님이 고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결심하는 거예요. 승부수를 던져. 자, 나단 선지자도 아닌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최근에 한 행보를 뭔가 이상해. 적어도 왕비가 되려면 뭐예요? 그 집안도 보고 뭐도 보고 해서 다 까다롭게 해서 간택을 해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하는데 이건 난데없는 말이야. 젊은 여자인데 그것도 누구의 아내야? 젊은 청년 장교의 아내인데 그 장교가 장교도 전장태에서 전사해버렸어. 왜 하필이면 그런 여자를 선택하는지 모든 게 오리무중이었어.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상하다고 하는데, 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니, 점쟁이들 알지. 점쟁이들 알죠. 점쟁이들이 뭐요? 생년월일만 보면 다 아는데. 그렇죠. 자기 점못 쳐도 남의 점은 쳐요. 남의 점을 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악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요. 왜? 그게 다, 그러면, 뭐라, 생년월일 딱 되면, 점쟁이가 갑자기, 너 인연 그런다고. 너 아주 나쁜 년이구나. 그래서 남자를 뭐예요? 그러면, 그점 보러 온 여자가 뭐요? 와, 용하다. 그렇게 되면 점쟁이한테 모든 것을 뭐요? 의지해버리고, 예. 돈뭐 얼마라도 갖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 점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악령과 소통하는 소위 무속인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속인을 통하여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악령들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다 아시지.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래.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 오는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가 있었다. 근데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수천 마리가 된다. 그 당시 재산이라 그러면 양과 소야.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함께해서 자라며 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며
그들이 마시는 잔에서 같이 같은 잔으로 물을 마시며 저의 품에 그러니까 이 반려 동물이야. 아주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잘 때도 품에서 누움으로 저에게는 뭐처럼 되었다? 딸처럼 되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에게 행인이 이제 해가 저물어서 찾아오면 반드시 재워주고 먹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당시는 그런 행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대중교통도 없고 차도 없고 하니까 길 가다가 이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어떻게 먹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꼭 그래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어. 나쁜 자식이야. 그렇죠?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럼 다윗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 그 자식 누구냐? 그건 나쁜 놈이구나. 지금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았어. 뭐?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고? 그 새끼 누구냐? 그 새끼 누구냐? 하고 보니까 그 새끼가 자기야. 크게 놈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 새끼는 마땅히 뭐요? 죽여버려야 돼. 일단 그래서. 그럼 노니까 그러면 자기도 뭐요? 죽일 놈이라는 사실이 나타났잖아. 그래놓고 갑자기 또 이제 말이 바뀝니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뭐요? 죽는 거는 이제 어디로 간 지 없고 한 마리가 아니라 뭐요? 네 마리로 갚도록 하라. 그 다윗이 자기가 살고 싶어. 다윗도 이런 인간이었다 이 말이야. 그동안 다윗이 한 짓이 참 이게 이런 짓이었다. 자,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했을 때 나단은 왕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왜 위험해요? 그렇지.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자식이 안 해? 그래 놓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끝나요? 그 누구 없느냐? 이놈의 자식을, 급히 쳐다놔라. 그래서 목 쳐버리면 끝.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것은 이 죄의 세상에서는 아주 위험하다 이 말이야. 예, 네, 아주 위험해. 그래서 그런데도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가서 이 얘기를 시작했을 때는 뭐 걸고 한 얘기요. 목숨 걸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양 새끼를 뭐,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건 뭐 별거 뭐 쉬운 일 아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죄를 뭐요? 쉽게 해결하고 싶어. 예. 네. 야, 바로 이 순간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이 순간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네가 뭐라 그랬지? 죽여요. 만약 다윗이 나단을 죽여버렸다면 하나님과 다윗은 관계 끝난다.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자기에게 보내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밝히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자,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율법 지킬 수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예요? 다 죽은 목숨이야. 그렇죠? 그러면, 와! 장구 박사,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래서, 어떻게? 매장할 수도 있어. 자, 이제, 진실이라는 것은 위험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가서 막 떠들면 안 된다고. 진실. 그래서 막 떠들면 안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해요?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귀한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 얘기해도 알아듣기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진실을 던지지 말, 진리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네가 뭐예요? 도로 당한다. 그래서 잘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거를 원하는구나. 이 진리를, 진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지금 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정반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는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암 환자야. 살아야 돼. 그렇죠? 살기 위해서는 진실이면 뭐요? 그걸 받아들이면 사는 건데, 그거를, 어때요?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여기에 건강한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제가 하면요, 안 들어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뭐,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적어도 무슨 법은 지켜야 된다?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모든 교회가 십계명은 무슨 법이다?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십계명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십계명 지킬 수 있어?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상대방은 미워 죽겠고, 뭐요? 탐나 죽겠고.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십계명은 도덕법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해버렸다 이 말이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도덕을 잘 지켜야 돼.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마틴 루터도 존 캘빈도 웨슬레도 이게 다 개신교를 시작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십계명은 도덕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탐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뭐 잘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탐이 나도, 탐나도, 행동으로 안 옮기는 이상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 아닌 본래 하나님의 법, 그것은 영적 법이야. 그건 마음의 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보고 탐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탐을 냈으면 이미 너는 뭐예요? 죄 지은 것이다. 도덕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덕은 마음으로는 한데 내가 안 했어. 참았어. 그럼 나는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이 세상 법은 다 도덕법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은 도덕법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법이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다. 그게 뭐 도덕에 걸리는 거 있어요? 우상 숭배면 절에 댕기면서 얼마나 착해요. 기독교인들도 훨씬 착하지. 도덕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성경의 법은 이거는 도덕법의 수준을 어떻게 완전히 초월해서 어디의 법이야? 이 땅의 법이 아니라니까. 어디의 법이야? 그건 천국의 법이야. 그걸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그 천국의 법을, 천사들의 법을 어떻게 지켜? 근데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법을 지킬 수 하늘의 법, 즉 하늘에 합당한 존재가 뭐예요? 하늘 와봐도 너희들은 법도 못 지켜. 천국의 법. 그러니까 하늘 와봐 소용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 내 예수를 대신 너희들 대신 죽게 하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을 나는 이제 소유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아주 못된 우리들도 아들로 삼아주셔서, 그러나 아직도 아들은 아니야. 삼아주셔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너희들을 완전히 하늘의 법도 지킬 수 있는 새로 천사와 동등한 그런 존재로 내가 다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시 창조되지 않으면, 하늘에 가봐야 뭐예요? 가봐야 소용없어. 거기서 못 살아.
가봐야 하늘에서 사형당해. 그러나 하나님은 법 못 지킨다고 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를 다시 창조해서 하늘의 모든 법, 그 사랑이라는 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죽일 놈이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뭐 길게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너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왕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렇죠. 다윗은 뭐 출신이에요? 목자, 일개 목자 출신이야.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은 둘째 왕이에요. 왕이 있었는데 그 첫째 왕은 뭐예요? 사울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는 게 특징이요? 왕족이 없어, 왕족. 사울도 뭐예요? 일개 평민이었어. 그러면 사울이 죽었으면 사울의 아들을 왕족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사울의 아들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왕족이 없어졌어. 맨 첫째 왕.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혀 왕족이 아닌 다윗, 그 왕으로 세워주신 거야, 하나님이. 얘는, 왜? 그 신앙을 보고, 그렇죠? 세워줘가지고, 왕이 되니까 뭐요? 마누라가 막, 그때 뭐, 여러 명 됐는데, 그렇게 마누라가 많아도 바시바한테 뿅 가버렸어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도, 왕이. 자, 그래서,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은 적,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라는 것은 이 사단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항상 사단은 너희 집안을 뭐예요? 집안을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얘기야. 자, 왜 사단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다윗도 사단이 건드려 보니까 뭐요? 나자빠져. 그러니까 그 네 후손도 건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로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훌륭하다는 다윗조차도 그렇게 되니까 그 후손들은,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의 집안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그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탁 하고 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순간이 아찔한 순간이요. 뭐라고? 너는 내 손에 오늘 죽었어. 그래서 나단을 죽여버렸다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최근에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나단이 누구요? 나단이 성령님이야. 왜? 선지자들은 성령이 보낸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와서 상구야, 너 하면 그 성령을 거절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졌는데 성경을 보면 한번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가졌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여러 명 돼요. 성경에 그 이름들까지 나와. 그건 그 뭐한 사람들이요? 예, 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떠난 사람들이야. 아, 그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사하였나니 즉각적으로 용서? 이건 왜 그래요?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성령을 받아들였어. 성령을 받아들이면 모든 죄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끝이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고 하면 다윗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윗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사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죽여버려야 돼, 다윗을.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살아있는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안 죽인 이유는 다윗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다윗 대신 죽일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계셨다면 그것을 다윗은 믿었다 이거지. 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사단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 쪽에서는 불공평해 안 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율법대로 안 해.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래. 다윗은 죽어야 돼. 그럼 나는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다윗 대신 죽일 거야. 그거를 그렇게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야,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자, 그러면 사단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줄 수는 있다고 인정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 자기 아들 예수를 다윗 대신에 뭐요? 죽일 거니까 죄 값은 치르잖아. 그러나 사단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 그건 뭐예요? 아니,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것을 예수가 자기 대신 죽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 나단이 선언을 했어. 그렇죠? 자,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선지자 나단도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고 있지. 왜? 선지자도 그걸 알아. 그래서 그러면 사단이 하나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을 거기 때문에 자기 죄는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직도 밝혀져서 안 밝혀졌어? 안 밝혀져요. 그게 밝혀져야 돼.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참 이 부분이 이제 참 이해가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 14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요? 사단이에요. 이 다윗을 죄짓게 한 그 장본인 사단. 그 사단이 크게 뭐요? 이게 뭐야 이거?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일거에 그냥 뭐예요? 다윗은 용서받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단은 예수가 죽을 것을 사단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알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이 다윗이 예수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이 진리야. 이 복음의 진리를 다윗이 믿느냐, 그렇지.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하냐, 라고 항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항의는 해야 될 항의요? 아니요. 해야 될 항의야.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 해야 돼요. 항의를 해야 돼. 그러면, 과연 다윗은 자기가,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자기 대신 죽을 거란 걸 실제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아까 나타나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수로 크, 이 사단이 크게 떠들떠들댈 수가 있어. 다윗이 믿는 자 믿는 자 어떻게 아냐? 그렇게 될 때 하였으니 자 해결 방법은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당신 아들 죽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 죽는 거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무슨 상관이요? 요게 이제 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네. 그러니까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왜? 사단도 보니까 아, 이 다윗은 진짜 믿구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들을 죽여보면 나타난다 이거야,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를 봐야 된다 그렇지. 그 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민재가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 줬으니까 나는 죽어 봐야 뭐요? 죽어 봐야 천국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 삶은 힘들다 이거야.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뭐 자기는 잘 믿는다고 뭐 폼 잡고 당기는데 사단은 뭐요? 한번 해볼까? 민재 한번 찔러볼까? 이제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런 얘기는 실제로 암 걸려 봐야 이해가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말을 이해한 거야. 아, 우리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병이 탁 드는 거야.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데, 제가 이제 줄여서 포인트만. 그래서 앓는데, 다윗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모양이야. 이거 바세바한테 뿅 간 것처럼 그 아들한테 막 뿅 같은 모양. 그런데 그거를 죽이겠다는 거야 사단은.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막 다윗은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막 울고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 길밖에 없습니까? 이 길 말고 우리 아들 안 죽는 길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하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아는 거. 그렇죠. 야, 그러다가 드디어 7일 후에 뭐예요? 아들 죽었어. 다윗이 딱 보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완전히 달라.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들 죽은 게 틀림없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죽었냐? 배아 죽었습니다. 이때가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야.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지금 사단 앞에 자기는 예수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그 순간, 그 순간이야. 그렇지. 그렇죠.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목욕탕물 대워요. 목욕하고 새 옷 가져와라. 가져왔죠? 그 다음 상처려라. 그리고 먹었어. 사단이 할 말 없습니다. 다윗은 사단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다윗은 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시나가 물어요. 왕이시여. 아들이 죽기 살아있을 때는 막 맨날 울고 불고 뭐 기도하고 하더니 죽었다고 하면 지금 왕도 막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밥 먹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그게 다 사단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뭐예요? 보여줘야 돼. 만약 다윗이 아들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도 안 살려주시고 아이고 저를 대신 죽여주시지 왜 이 아들을 죽이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와 내 아들아 내 죄는 내가 짓고 어떻게 네가 죽느냐 내가 죽어야 줄 죽음을 네가 죽느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 바시바사에서 나온 그 아기가 예수 노릇을 한 거야. 그렇죠? 예수가 예수지. 그 아기는 아기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자, 보세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상처리게 하고 그랬더니 다윗의 이제 대답이 이거예요.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라도 몰라서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 주실지 누가 아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아이를 위하여 살려 달라고 기도를 했다. 근데 이제는 뭐요? 죽었으니 어찌 금세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느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아들 천국 갔다 이거야. 그리고 나도 갈 텐데 지금은 내가 불러도 못 돌아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아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그럼 그 아이 아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린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따져. 예. 그럼 애기는 예수 믿었어? 애기는 예수 안 믿어. 애기는 모르죠. 애기는 몰라도, 애기가 나쁜 짓을 해서 애기가 벌 받아서 죽은 건 뭐예요? 아니야. 그리고 모든 애기들은,
교회도 한 발짝도 못 들어가 보고 죽어도 왜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직도 소개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애기들은 나 예수 안 믿겠어. 나는 그런 거 안 믿겠어 라고 거부한 일이 뭐예요? 없으면 그건 무조건 구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기들 억울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예수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래가지고 굳어놓은 구원을 뭐요? 거부하지 않는 않고 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이 더러운 세상에 자꾸 오래 물들어가지고 결국 뭐요? 구원을 십자가에 구원을 거부할 하지는 뭐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니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일은 뭐냐? 이 아이가 왜 죽었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상징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참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죽었어? 그러면 다윗이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뻔해야 도덕적이죠. 그건 다윗이 한 행동은 도덕하고는 동떨어지는 거예요. 죽었지. 상황 끝. 걔는 천국 갔어. 나도 갈 거야.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갓난 아기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의사고, 이제 부인은, 이제 남편 의사고 결혼해서 첫 아기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단 3개월 만인가 백혈병에 걸려버렸어. 아기가.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죽어버렸어.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그래서 엄마는 이제 예수를 믿는 엄마야. 그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벌 주려고 하나님이 아기를 죽여버렸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예. 그, 내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 벌 주는 거야. 그거는 아주, 그거는, 그 신앙,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믿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완전 우울증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도 그렇고, 남편도 같이 우울증에 걸렸어, 의사가.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우울증 걸린 그 원인이 아빠는 아빠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뭐예요? 엄마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애들이
그 아이를 죽였고, 그 아이는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만날 수 없는 아이고. 그러다가 뉴스타트 온 거야. 아, 와가지고, 여러분. 강의를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박수 치고 막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캄캄해 어두워. 그래서 제가 어떤 사정이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박사님, 저는 이 아이를 나중에 천국 가서도 다시 볼 수 있다면 저는 금방 나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 뭘 보여줬어? 다윗은 자신만만하잖아요. 지금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애는 그게 죄이지.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할 때 생긴 아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 그 아이는 천국 갔고 나한테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도 뭐예요? 그 아이를, 아이가 간 천국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죠. 그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거는 거부를 하면 못 가는 거지. 그렇죠? 갓난 아기 때 무슨 거부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딱 해주니까 어머! 어? 그러면 볼 수 있네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두 부부가 싹 없어졌어.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다시 자기들은 애기 안 낳는다고 하더니, 예. 요즘 이제 남편이 일산에서 병원을 차리고 애기를 낳대.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거는 진짜 비참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진리가 무엇인 줄을 확실히 알아라 이거야. 그냥 얼렁뚱땅 알고 뭐 나는 믿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 다윗은 무지무지하게 혼났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혼낸 게 아니라니까. 네. 하나님은 다윗을 혼낼 생각이 없고 구원하실 생각밖에 없어. 이 혼내는 놈은 누구요? 사단이야. 네. 그래서 이 진실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경을 통하여 아, 그렇구나. 이를 알고, 많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 완전히 해소해야 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소하여 주셨습니다. 예, 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단은 우리가 과연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과거에 사는 동안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지금 현재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나를 살리셨다. 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